팀장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심리가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를 좀 정말 많이 듣고요. 예,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우리 시장에서는 대형주가 많이 걱정이 많았거든요. 관련 종목들도 다 괜찮고 근데 이게 연속성이 있느냐의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장 초반만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합권 마이너스 왔다 갔다 했던 이 시기만 놓고 본다라면 이 아침만 하더라도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은 다 빠졌죠. 그러면서 보합권 등락. 이 요인들은 뭐였냐면 커들러가 언급을 했던 미중간의 무역 협상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화웨이 이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한 번만 살짝 꼬으면 그러게 이 정도로 네. 별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커들러 이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은 뭐였냐면 지난번에 그 통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론에서 보도된 것보다 더 좋다. 근데 이제 그게 어제 미국 증시에서 영향을 주긴 했죠. 어제 사실은 하웨이 이슈는 이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라고 놓고 봤을 때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 왜냐면 3개월 연장 이슈는 90일 연장 이슈는 어제 지난 네. 주말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커들러 발언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안 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긍정적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별로 영향은 없었고 그다음에 그 마이크론과 관련된 상승 요인은 일단 하웨이 이슈가 연기가 되면서 그다음에 위중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개선이 되면서 상승을 한 점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7월 말 이후에 가장 반도체 업황을 나쁘게 보고 있는 모건스탠리조차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낸드와 그 뭐 다른 쪽의 그 반도체 업종 전 DM이요? 아니면 DM이라든지 비메모리나 전부 다 낸드나든지 DRAM 전부 다 그 수요와 공급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목표주가를 다 상향 조정하잖아요. 그런 거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 업종은 괜찮은데 왜 어저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빠졌죠? 빠졌던 요인은 뭐였나? 시장에서 곡해했던 거죠. 그 애플과 삼성전자의 관계. 근데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네네. 것처럼 이게 삼성전자를 트럼프가 쉽게 건들 수는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건드려버리면 FTA, 우리 한미 간의 FTA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실제로 그랬다가는 삼성전자가 미국에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계속 언론 쪽에서 나왔던 내용은 그거였어요. 삼성전자에 건들기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세 부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쪽을 억누르기보다는 애플에 대해서 관세와 관련된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의 분석들이 좀 많았고 실제로 어제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했었는데 네. 틀렸죠 제가. 어제 삼성전자 빠졌으니까. 그래가지고 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마이크론이 강세로 보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올라갔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보합권에서.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데일리에서 언급했던 거 아침에 방송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별로 안 움직일 거다. 또 틀렸습니다. 더 올라갔어요. 이게 확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왜 올라갔나 여기 살펴봐야 돼요. 계속 올라가서 말이죠. 이 상승 요인들이 네. 상승을 주도했던 게 누구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죠. 네, 반도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그거에 대해서 국회했던 부분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응을 해서 외국인들이 또 샀고 사실은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진 거는 외국인이 파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지를 좀 판단이 안 섰던 것 같아요. 이 그렇죠. 부분이.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워낙에 그러니까 럭비군 같아가지고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예.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산 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그러면 반등을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미국 시간의 선물 그 마이너스였었거든요. 네. 10시 정도까지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갑자기 또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얘네들이 0.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기죠. 그럼 뭔가 나온 거죠 이때. 네네네. 뭐가 나왔냐 중국 쪽입니다. 네. 중국 쪽에서 인민은행 부행장이 금리와 지준율 인하를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나오는 내용 독일 재무부 쪽에서 독일 쪽의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그 중국의 인민은행이 금리단을 대출금리를 건드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를 했죠. 그 다음에 유로존이 지난주 금요일 날 바주카포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의 예상보다 더 강력한 부양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저께 미국 증시 상승 요인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하웨이 이슈라고 보는데 하웨이 이슈는 아니고요. 실적으로 보면 커들러 발언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했어요. 커들러가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언급을 한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중산층에 중산층, 대한 세제 혜택 10% 감면. 근데 그거는 아마 통과가 안될 거예요. 왜요? 이게 하원을 통과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가장 반대하죠. 지난번 그 트럼프의 그 세제 혜택 때그 수혜를 받던 게그돈 있는 사람들만 수혜를 받던 거였거든요. 그게 실제로 통계로 나와버렸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그거 나온다고 해서 반대를, 감세는 안 된다라고 감세를 안 된다고 하셨네요. 했기 때문에 통과는 안 된다고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 또한 여기에 부양정책을 펼칠 거다. 그러고 있는 도중에 오늘 또 인민은행 부행장이 그와 관련된 금리단을 건드리겠다라는 코멘트를 해버리면서, 그러면 중국 증시가 올라가야 되는데 중국 증시는 다른 것들은 다 올랐는데요. 금융주가 빠지면서 중국장을 좀 부진하게 뭐 만들었죠. 거기도 예대금리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난번에 그 대출금리 그 얘기 나오면서 그때 금융주가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면 부진하겠네요. 그쪽은. 그래서 중국 증시 상승을 했던 거,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조선, 엔터, 석탄, 가구, 건축.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증시 부양에 따른 조선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올라갔던 게 있었지만, 건축이라든지 여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뭐 석기석이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부양 정책에 따른, 증시의 경기 부양 정책에 따른 특히 투자 심리 개선 기대감이 이제 부담이 부각이 됐고요. 여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끌고 올라간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더 많이 상승했다. 이게 어제 못 올라간 거, 다 만회를 한 거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